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는 다자우족 마을에도 위기를 가져왔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 수상 가옥까지 위협해 하나둘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아, 나가테아온 오스토마오 암파오무나스 오스말라옴 마바바오 나 요토 요네 나카타와 나 비아오 비아오 나젠다 가티스테 데방 타옴. 마을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자우족은 빗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는데 두 달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빗물은 아이 목욕시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샘포로나 시장. 하지만 이들은 마냥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말레이시아 사바주 샘포로나까지는 배로 3시간. 샘프로나에 올 때마다 이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건 바자우족만의 사연이 있다. 수상 바자우족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이나 카베링아 샘포나 아랍 나모나 마타파 폴라우 magbalik pa kayo mari pa sampuna magbalik. 무이나 카미.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한 바자우족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갖가지 농산물과 싱싱한 열대 과일이 가득한 샘포로나 시장. 바자우 사람들은 채소와 육류 등 해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 재료를 이곳에서 사간다. 언제 어디서 이민국 직원이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최대한 시간을 아껴 시장을 본다. 해초를 판 돈으로 시장을 보는 이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샘포로나를 벗어나서야 비로소 이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바자우의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땅을 밟는다. 어렵게 시장을 봐온 덕에 오랜만에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한다. 꼬마 아이들 역시 기분이 한껏 부풀어 있다. 기름에 튀긴 닭고기 요리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저녁 식사에 다뚜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했다. 해초를 출하장에 넘기고 온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연 것이다. 기분 좋은 날에 음악과 춤은 빠질 수 없는 법. 우리의 지인과 비슷한 지앙은 바자우 전통 악기다. 이들이 추는 춤은 바자우의 전통춤인 스마다. 땅을 밟고 싶은 바자우의 기원이 담겨 있다. 바다 위의 삶을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우 사람들.
오래도록 외롭게 배에서 살아온 이들이기에 누구보다 이웃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바다를 떠나면 위태로운 삶일지 몰라도 바다에 있는 한 이들은 언제나 오늘과 같은 행복을 꿈꾼다. 바다 한가운데에서의 생활은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마실 물이다. 대가족이 살다 보니 물도 금방 동이 난다. 그럴 때마다 물통을 들고 먼 길을 나서야만 한다. 섬 근처에 있는 이 마을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섬에 있는 작은 우물에서 며칠씩 기다려 물을 떠갔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고갈되어 없다. 현재는 이렇게 긴 식수 파이프를 섬과 연결해 물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돈을 받고 팔고 있다. I think along 1200 meter. Yeah. And then I buy the for the 1 gallon only 30 cent.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물값으로 사용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다. 바자오족에게 물을 팔고 있는 말레이시아 현지인은 현대판 북청 물장수인 셈이다. 바자오 마을에 작은 배가 찾아왔다. 간식거리를 배에 싣고 일주일에 한 번 이곳저곳 바자오 마을을 찾아다니는 바다 위의 만물상이다. 샘프로나에 쉽게 갈 수 없는 이들에겐 배가 오는 날이 곧 마을의 장날인 셈이다. 어느새 배 앞에는 마을 꼬마들이 다 모였다. 그 흔한 냉장고 하나 없는 곳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얼음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 아이들은 누구보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며칠 뒤 바자오족이 사는 한 수상 마을에서 한 여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28살의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였다. 의료 시설이라곤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 게다가 국적이 없어 육지에 있는 병원도 갈 수 없기에 아픈 산모 앞에서 가족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바자흐족은 이슬람을 믿는다. 생활에 있어서는 종교색이 거의 사라졌지만 장례식만큼은 여전히 이슬람 장례의식을 따른다. 24시간 안에 간단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룬다. 마을 여자들이 수의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들은 바용을 만든다. 흰 천으로 만드는 바용은 죽은 이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수호막이다. 수의를 입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구한다. 세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 남편은 숨죽여 슬픔을 삭힌다. 바자흐족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모든 이웃이 다 모였다. 마무스는 이슬람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자흐족만의 전통으로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12여 분간 진행된 마무스를 끝으로 집에서의 장례는 모두 끝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어머니.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시신은 조상들이 평생 살아왔던 배에 옮겨진다. 배가 곧 상여인 셈이다. 시신을 실은 배가 가장 앞에 서고 그 뒤로 가족과 친척들이 탄 배가 따른다. 상여가 도착한 곳은 시사판섬. 바자흐족은 이 섬을 조상의 묘지로 삼고 대대로 풍습을 이어오고 있다. 바다에서 생을 시작해 마감할 때까지 평생을 바다에서 떠돌다 비로소 죽어서야 육신을 땅에 맡기는 바자흐 사람들. 이방인들에겐 이들의 삶이 고달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이라 믿고 있다.